네, 그렇습니다. 정동 신곡 바다부채길은 강릉 정동진에서 신곡까지 총 2.86km 길을 말합니다. 이곳은 동해가 처음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무려 2,300만 년 전에 지각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전국 최장거리 해안당구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37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해안당구가 뭐죠? 아, 해안당구는 네. 보통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계단 모양의 지형을 말합니다. 파도에 깎여 평평해진 해안이 지방 융기와 함께 솟아올라 형성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융기를 받았기 때문에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모두 해안당구가 나타납니다. 특히 강릉에서 포항까지 호미곶에서 구룡포에 이르는 지역에 잘 발달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동신곡 네. 바다 부채길이 개방된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사실 이 지역은 아주 오랜 기간 해안 경비를 위한 군 경계 근무 정찰로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이곳을 힐링 트레킹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70억 원을 들여 조성을 했고요. 작년 10월 17일 일반인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개방 4개월 만에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주었습니다. 인기 관광지인 정동진 모래시계공원과 정동진역, 국내 최고 해안 드라이브 코스인 헌화로 주변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겸사겸사 들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잠시 운영을 중단한 상태인가요? 네, 강릉시는 혹시 모를 낙석사고에 대비해 3월부터 낙석방지망 공사와 함께 화장실,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고 6월 1일 재개장 예정인데요. 이때부터는 탐방로 입장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개인은 3,000원, 30인 이상 단체는 2,500원입니다. 강릉 시민은 1,000원이 할인되고요. 6세 이하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산부모 가정은 입장료가 없다고 합니다. 네, 여름을 맞아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정동신곡 바다 부채길.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